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이 끝나고 나서 상황을 보고 같이 저 시장 점검하고 종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흐름을 따르는 매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보면 001이죠. 지수가 오늘 60일 돌파하면서 상당히 조금은 긍정적인 매수를 보냈고요. 002가 뭐죠? 대형주는 아직도 추세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중형주하고 소형주는 상당히 강하지요. 그죠? 그러면 중형주와 소형주는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소형주가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역시 대형주는 60으로 올라탔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대형주는 아직도 추세를 살려놓지 못하고 있고요. 중형주도 아직도 그런데 소형주는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지금 코스닥 코스피를 통틀어서 중소형주가 강하죠. 그게 언제부터 그랬죠? 2016년부터 잘 한번 보시죠. 001을 보면 2016년 지금 16년부터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대형주가 상당히 한번 볼까요? 001을 보면요. 2016년 바닥을 치고 대형주가 어디까지 갔죠? 10월 달까지 갔죠. 여기 11월 2일인데요. 10월 말까지 대형주가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무슨 장이에요? 10월부터 대형주가 떨어지면서 누가 올라갔어요? 이제 자, 10월부터 어디요? 중형주가 강력하게 지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소형주는 더 세게 나갔죠. 10월부터 지금 바닥을 치고 소형주는 더 급히 나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종목들을 당연히 매수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다 대형주만 갔다면 얼마 되죠?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자, 이제 소형주, 중형주들이 아우성치고 급등하고 난리 칩니다. 여러분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는 일본 책을 읽었다면, 이제는 점점 이제 경계 대상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흐름은 대형주가 2년 동안 주도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가 가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2년을 갈까요? 제가 볼 때는 2년 못 간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1년 간다고 가정했을 때 2018년, 2019년에 금리가 오늘, 올해 3번을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3번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이 어떤 장이 펼쳐질지 한번 여러분들을 예측하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자, 그런데, 물론 주도주로 가는 건 예외입니다. 주도주로 가는 것은 시장이 폭락해도 갑니다. 그건 이미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미 알려줬듯이 지금은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 누구죠? 종이 목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약 종목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의약품에서는 종이 목재는 상당히 벌써 이게 왜안 나왔죠? 의약품이 한번 볼까요? 의약품이 지금 갔다가 지금 주도주까지 신고가를 내놓고 지금 눌렀는데요. 다시 재반등을 했는데 이게 추세를 완전히 살려놓을지는 아직도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반등을 해주니까 의약 종목 좋은 것들은 이미 아직도 나가고 있어서 그것이 진짜 주도주로 계속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만 우량한 종목은 여러분이 아직 고평가돼서 정말 무서운 셀트리온 같은 것만 빼놓고 그죠? 지금 뭐 제가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은 상당히 좋다. 그죠? 꾸준히 들고 간다면, 장기로 보유해서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들고 간다면, 배당과 권리락, 배당과 권리락, 배당과 권리락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째 하고 있으니까, 아직 고평가 아니니까, 그냥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자,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가셔야 되고요. 거기에 지금 주도주가 가는 종목들이 어떻게 했죠? 무림, 지금 뭐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무림 PMP도 오늘도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는데요. 또 신대양재지는 뭐더 세고 나가고요. 그죠? 끊임없이 보여주는데도 안 샀다 그러면 참 안타깝죠. 그죠? 또, 누구죠?
아세아, 제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주도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다, 뭐죠? 모두 다 남북경협지에 쏠려서 이런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가는 종목이 지금 현대로템 아직도 잘 가고 있으니까 대북경협주가 지금 끝났다고 저는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대로템도 가고 대아티아이 오늘 좀 조정을 했나요? 오늘 또 반등 끝냈네요. 역시. 그 다음에 선도전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예,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들고 가서 강력하게 보유해서 큰 수익 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삼화콘덴서를 보면 중국에서 전기차 수혜를 갖다가 예, 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뭐 4월 달에는 104%의 매출을 올려 상당히 좋다는데 이제 조금은 중국에서 사드 보복 해제로서 삼성 SDI하고 LG 화학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완화해주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전기차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번에 현대차에서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전기 배터리로다가 차를 거의 다 완성 단계 간 것을 보조금을 안 준다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또 중국 배터리도 다시 하면 금년 11월 달이나 전기차가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죠. 어쨌든 사드 보복 해제가 되면서 전기차가 좀더 팔렸고요. 또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완화가 되면서 아마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추측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들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자, LNF가 오늘 더 나갔나요? 전기차 배터리 오늘은 조정을 받았네요. 어제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수해서 가는 전략. 아까 종이목재에 대한 강한 종목들, 하이닉스 아직까지 삼성전자 지난번에 저한테 물어보던데요. 예, 지금 국민주가 됐으니까 삼성전자 사야 되나요? 안 사면 어떠십니까? 그죠? 안 사도 됩니다. 그럼 누가요? 하이닉스 사는 게더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이닉스는 또 전고점 돌파하고 또 나가지요.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지금 200%, 198%에서 지금 6, 700만 원번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직도 30%, 여기서 30% 남은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유효해서 아직 안 팔고 있는데요. 그죠? 또한 끊임없이 제가 무료 방송에도 했던 종목이 뭐냐면 삼양식품인데 지금 300%가 넘었죠. 여기서 매수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올라갔다 조정 들어오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죠? 지금까지 최근엔 여기서 우리 의료원 전문가님 전문가님 상장 폐지된다는데요. 뉴스가 악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횡령설에다가 또뭐 대주주가 횡령설 뭐그 다음에 소송 걸려서 40억 물어주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아,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추가 매수 들어가 보죠. 그랬더니 아유 전문가님 큰일 날 소리 하네요. 정말 무서워요. 이거요. 아,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사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전고점 다 갔죠. 또 돌파하려고 나가죠. 자, 이런 것들이 투자를 보는 안목, 펀더멘틀 측면에서 보고요. 앞으로 이 기업이 생산 라인을 늘리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를 예측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매수해서 들고 가보자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간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종목을 하나 얘기할게요. 한양ENG가 지금 신고가로 나가고 있죠. 자, 이거는 뭐 나로 수혜주도 되고 반도체 수혜주도 되는데요. 왜 이렇게 나갔을까요? 제가 2015년 여기서 재밌던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야, 이 종목은 제가 무료 추천으로 공짜로 줄 테니까 단 조건이 자, 이걸 깎아주면 들어가라 그랬더니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가니까 쫓아가서 11%에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날 13%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손절해야 되나요? 아, 손절하려고 주식 샀으면 잘못된 거죠. 제가 분명히 여기서 얘기할 때 깎아줄 때 들어가라 그랬는데 쫓아가서 샀지요. 그러니까 힘들죠. 자, 이거 꼭 깎아줍니다. 이제 매수해 보시죠. 이게 첫 매수 들어간 겁니다.
그죠? 유리원들도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서 또 여기서 또 매수했죠.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냐? 아, 여기서 오셨더라고요. 여기서 혼이 나가지고요. 여기서 전문가님 그때요 밑에 깎아주면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해서 이제 쬐끔 수익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어휴, 수익이 벌써 자 수익이 벌써 거의 예 거의 100% 가까이 났죠. 96%인가? 이게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요. 그죠? 지금 얼마 나왔어요? 95% 났네요. 그럼 3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1년, 2년, 3년 됐나요? 3년이라고 그냥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거의 30% 이상씩 벌어준 거잖아요. 거기다가 배당까지 받고요. 얼마나 좋은 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적금을 깨다가 주식, 좋은 주식을 사서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니까 제법 많이 샀겠죠. 그럼 이건 진짜 재밌는 거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투자하고 나면 좋은 종목 진짜 꾸준히 3년을 들고 왔더니 정말 100% 거의 100% 가까이 나서 300만 원 담았더니 얼마예요? 300만 원 벌고 있고요. 이분이 마저 500만 원 담았으면 500만 원 가까이 벌었을 거잖아요. 배당까지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하고요. 그냥 여기 갔다가 떨어지면 그냥 자르느라 아우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무슨 돈을 벌어요? 제가 오죽하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자료를 제공해 주잖아요. 검증을 해라. 종목을 끊임없이 검증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니까 내가 들고 갈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아직 남북경협주 아직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삼양식품을 사서, 아, 그랬더니 우리 의원님, 전문가님 진작 만났으면 내가 삼양사를 안 사고 삼양식품을 샀을 거 아니에요. 아휴. 왜 제가 끊임없이 방송을 해줬는데, 그때는 제가 안 보였죠? 그랬더니. 아, 그러기나 말해요. 그걸 진짜 삼양식품 샀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면서, 예, 종목을. 자, 지금도 늦지 않다고 지난번에 추천할 때 삼양사를 못 자르고요. 이걸 삼양, 여기죠? 삼양식품. 삼양사, 예, 진짜로 우리 유리원이. 삼양사를 이걸 못 자르고, 지난번에 우리가 유료방송에서는 이 종목을 우선주만 샀었어요. 여기서 우선주를 사서 이 급등 나갔을 때 여기서 그냥 여기는 여기까지가 간가 보다. 잘라도 좋다. 삼양사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잘라라 그래도 삼양사를 잘랐는데 아 유리원이 영화 보고 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삼양식품을 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300%가 넘게 지금까지 들고 가서 아직도 전고점 또 돌파하게 생겼죠.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300%를. 언제까지 들고 갈 겁니까?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여러분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거고, 시간 여행이 결국 여러분한테 큰 수익을 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투자를 시장의 흐름에 따르는 매매를 하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예, 남북 테마주만 사람들은 보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만 쳐다보지만, 그 외에 예, 펀더멘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황이 살아나면서 주도를 가는 종목을 선행으로 매수해서 간 종목이 우리는 종이목재입니다. 지금까지 벌써 상당한 수익으로 갖고 있죠. 이런 것을 볼줄 아는 눈, 그걸 배워야 됩니다. 자, 주말에 공부를 하셔서 좋은 수익으로다. 또 시장이 조금은 나빠지는 것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동안에 종목을 좀 연구해서 어떤 업황에서 나가는지 그걸 좀 공부해가지고 좋은 수익으로 가는. 또 제가 하나 또 팁으로 줬던 종목 있죠? 예. 유튜브에서 공짜로 줬던 종목이 제가 깎아주면 사보라고 그랬던 종목이 아프리카 TV였습니다. 오늘은 떨어졌나요? 예, 신고가까지 냈었죠. 지금 상당히 지금 아마 들고 있으면 거의 100% 가까이 났는데요. 이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랬죠. 그죠? 제가 오늘 조정을 했는데도 97%입니다. 아, 깎아주면 매수하라 그랬으니 참, 돌라갈 때 깎아주면 매수해보세요. 어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제가 무료방송을 진행하면서 질문했더니 두 사람이 이걸 보고 진짜로 매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자기는 근데 90%까지는 못 샀고, 설마 이거 나가는 걸 봤겠죠. 진짜 나가네. 그래서 깎아줘서 사서 뭐40몇 프로인가 60몇 프로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저걸 미리 알수 있나, 그런 것을 배워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수익이 더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은 내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끊임없이 시간이 허락하는 난 공부를 해야 된다. 왜? 목숨을 뺏어가는 것이 주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은 총칼 없는 전쟁터라고 예를 들어 보는 말하니까 여러분은 좋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걸 팁으로 드리고요. 멋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